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안경이 더러워져서 닦으려고 보니 항상 안경 닦이가 없어서 옷으로 닦게 되잖아. 근데 항상 옷이나 휴지로 닦으면 잘 닦이지 않던데, 알고 보니 옷으로는 깨끗하게 안경을 닦을 수 없는 것도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일단 안경에는 먼지 같은 것도 돌아다니면서 붙기도 하지만 손에 이리저리 닿다 보면 손에 기름이 묻으면서 자국이 남게 되거든. 한마디로 안경에 이물질들이 묻었다는 거야. 근데 우리의 옷은 반바닥 천처럼 보이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 엄청 울퉁불퉁해. 그래서 안경에 있는 이물질들을 닦아내지 못하고 번지게 만들거나 옷의 틈 사이로 모아두는 역할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아무리 닦아도 항상 뭔가가 남아있는 거야. 심지어 옷에는 바깥 생활을 하면서 묻은 먼지도 있고 기름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경을 닦는 게 아니라 안경을 더럽히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옷 안에는 작은 섬유 조각이나 물질들이 있는데 애들이 안경을 긁으면서 스크래치를 만들어서 안경을 영구적으로 훼손하기도 하지. 이게 자주 반복되면 이 스크래치 사이에도 이물질이 더 껴서 안경 더러운 렌즈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 처하기도 해. 근데 안경 닦이는 초극세사라고 현미경으로 봐도 빈틈이 없고 평평하거든. 그래서 렌즈에 손상을 주지도 않고 이물질이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고 흡수력이 좋아서 더 맑아 보이게 해. 쉽게 비유를 해줄게. 옷은 조금 허름하고 뭐가 조금 묻어있는 유리창 닦이고 안경 닦이는 새로 산 유리창 닦인 거지. 근데 유정이는 안경 자체를 닦지 않고 다녀서 이 이야기를 공